밥과 양파, 토마토 샐러드로 생선을 끓여봅시다. 우리는 밀크피쉬라는 물고기를 사용하고 뼈에 주의하십시오. 원한다면 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십시오. 후추. 오븐을 예열하세요. 죄송합니다. 트레이가 더러워 보이거나 열 얼룩만 없습니다. 또한 트레이 열을 조금 보자. 쟁반에 깊은 생선 5분을 닫습니다. 요리하기 시작해서 뒤집어서 양쪽을 요리했습니다. 5분을 닫으십시오. 피부가 터지기 시작하고 원래 위치로 뒤집습니다. 요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이제 오븐에서 꺼낼 시간입니다. 잘, 물고기는 좋아 보인다. 우리가 먹을 수 있기 전에 몇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밥을 만들어 보자. 바스마티 쌀을 사용하고 있어 맛이 좋으며 선호하는 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스스로 요리하도록 하세요. 이처럼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양파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피부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토마토도 하나 필요합니다. 레몬. 잘라페노스 또는 피망. 양파를 반으로 자르다. 그런 다음 조각으로. 우리는 토마토의 절반만 필요합니다. 양파와 동일하게 잘라. 잘라페노스도 잘라. 모든 것을 섞을 시간, 양파를 넣어 그르십니다. 다진 토마토도, 레몬을 짜서, 잘라페노스를 추가하고 소금을 첨가하십시오. 후추, 원하는 경우 고수잎을 몇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양파, 토마토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와인은 좋은 식사 후에 맛 있으며 정오가 아니므로 좋은 커피를 만들 것입니다. 커피가 준비되었습니다. 거의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접시에 밥을 제공하자. 이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전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즐기십시오. 저는 취미로 책을 씁니다. 마서 왕 법원에서 미국의 양키인 마크 트웨인을 읽었습니까? 그랬다면이 책을 좋아할 것입니다. 나는 지중해에서 익사한 시리아 소년인 아일란 쿠 루디를 기리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내 도우미야. 그의 이름은 니뇨. 나는 또한 그의 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